반갑습니다. 하비킴입니다. 오늘 리뷰할 피규어 블락하이브의 시즈야마 마시로입니다. 트리니티 종합학원의 정의실험부 소속이고요. 사실은 요거를 살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제가 아직 마시로를 못 뽑았어요. 마시로 없지로. 그러다가 이제 메모리얼 영상을 찾아봤는데 더운 한여름의 마시로, 땀을 많이 흘리는 마시로가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땀 많이 흘렸으면 냄새 날 텐데 오히려 제가 블락하이브에서 캐릭터에 꽂히는 포인트를 알았어요. 메모리얼을 보면 안 돼. 바로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이 악마 같은 게임사. 자, 그럼 정의 마시로 피규어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로짱. 구성은 블리스터 하나와 간단한 매뉴얼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 냄새 안 나네. 어 뭐야? 오씨. 팬티 까꿍. 아, 잠깐만, 그게 문제가 아닌데 지금? 북가인데 언더북 까꿍. 받침대 기본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빠지겠죠? 설마 안 빠지나?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돼서 이게 빠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잘 보이니까. 마시로의 헤일로입니다. 유광 처리를 해서 반짝이죠? 그라데이션 처리도 된 것 같고, 굉장히 긴 총열, 나름 메탈릭한 느낌의 도색이 잘 되어 있습니다. 기둥 부분에도 살짝 색을 빼줬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모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건프라이머에서 만든 피규어 관리제 글레이저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이 제품이 입소문을 타면서 정말 많은 컬렉터들이 사용을 하셨고 또 그 효과에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피규어를 사면 일단 글레이저부터 바르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마시로짱 시원해? 제품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요, 들어가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인 조형은 마시로의 기본 일러스트를 굉장히 충실하게 재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기는 1:7 스케일인데 아무래도 이 총 때문에 굉장히 높이가 높아요. 거의 30cm 정도. 마시로 키가 155cm거든요. 드디어 150대에 들어왔네요.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친구들이 다 꼬맹이여가지고 얘가 완벽하게 딱 서있지 않아서 키를 가늠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굉장히 늘씬해 보이는 포징입니다. 핑크색 바닥 베이스는 나름 체크 무늬 모양을 넣어준 것 같아요. 가운데는 저스티스, 정의실험부의 로고도 들어가 있고, 크게 나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외곽을 해놓은 거는 조금 제 취향은 아니네요. 굉장히 굽이 높은 로퍼를 신고 있는데요, 뭐 조형이나 도색 다 무난한 것 같습니다. 구두 바닥의 모양도 잘 만들어줬고요. 근데 양말 색이 살짝 밝네요. 이게 구두랑 구별을 해주려고 그랬나? 살짝 튀어나온 복숭아뼈가 귀엽고요. 종아리에 한 줄에 띄는 또 생매 포인트인데, 아, 섹시한 매력. 이게 조금 억가를 하자면 자연스럽게 종아리가 눌린 게 아니라 약간 분절된 느낌이 있어요. 살짝. 물론 막 크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닙니다. 무릅 쪽에는 음영 도색을 조금만 더 칠해줬으면 어땠을까? 약간 아쉽고요. 다만 오금 쪽에는 조금 더 칠해줬네요. 중요한 건 전체적인 다리의 모양인데 각선미가 꽤 잘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일러스트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일정 각도에서는 이 스판주가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직진으로 스트레이트 너무 잘 보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잘. 이 마시로 치마가 짧은 것도 짧은 거지만 굉장히 당겨서 입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팬티 까꿍 치마, 팬까치. 물론 여기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영상에서는 팬까치로 갑시다. 정의실험부의 교복은 검은색이죠. 이 피가 튀어도 보이지 않도록 거기에 이제 빨간색 라인이 강렬하게 포인트가 되면서 정의실험부의 권위를 표현해주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이 팬카치, 아니 치마의 주름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상의는 세일러복 디자인. 특히 눈이 가는 게 저스티스 완장. 5핀으로 고정한 디테일도 좋고요. 그리고 완장에 살짝 유광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돋보이는 효과. 가슴에 리본도 되게 귀엽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 안 했는데 이 언더붑 약간 놀라울 정도. 오, 마시로 너 그 정도였어? 이거는 진짜 기대 안 한 부분인데 약간 이제 게이득 느낌이죠? 오히려 좋아. 뒤에는 또 귀여운 천사 날개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날개가 검은색인데 천사 맞나? 마시로의 무기는 저격총인데요, NGO20이라는 아, 이 정도면 대포 아니야? 미국의 대물 저격 소총입니다. 대물? 3, 2, 1. 붉은색 총신에는 나뭇결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일러스트를 잘 재현해 준 거고요. 스코프 표현도 괜찮고, 장전 손잡이가 있는데 움직이는 기믹은 없습니다. 총기 받침대 표현도 잘 되어 있고요. 이 총기의 퀄리티가 꽤 좋기 때문에 마시로의 뒷모습을 보는 그런 재미도 좋습니다.
마시로의 귀여운 손가락에는 손톱의 표현도 돼 있는데 분홍색 네일아트가 돼 있는 거는 원작대로 표현해 준 거네요. 얼굴은 마시로의 기본 표정인데요. 일러스트와 꽤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예쁘다. 마시로의 그 동글동글한 단발 표현도 잘해줬고요. 다만 그 정수리에서 뒤통수로 내려가는 그 일자 라인이 뭔가 조금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헤일로가 가려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그리고 정말 아쉬운 거는 교체 얼굴이 하나 정도는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웃는 얼굴도 예쁘고 또 띠용 얼굴 요거 되게 귀엽거든요. 얘가 20만원 중반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얼굴 하나 정도만 더 있었어도 100점을 줄 수 있는 피규어인 것 같아요. 제가 마시로를 좋아하는 이유는 꼭 예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 물론 안 예뻤으면 안 좋아. 자신의 정의를 향한 신념을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도 어려움도 참아내는 게 마시로입니다. 선생의 입장이지만 굉장히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애착이 가고 아이시대로 개꼴시대. 물론 제 이상형은 츠루기 쪽인데 아니 하스미. 땀내 가득했던 마시로의 인내의 시간들을 응원하고요. 혹시 수영복 마시로 보고 싶은 사람 손? 일단 한 명. 개꼴시대 구다사이.